오늘 이슈는 로이킴숲, 음성안내 앱, 동물학대 의혹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청량한 숲! 근데 여기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곳의 이름은 로이킴숲이거든요. 지난 2013년 가수 로이킴을 응원하기 위해 팬들은 강남 구룡역 앞 공공부지에 숲을 조성했는데요. 서울시와 강남구도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그랬는데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 의미까지 퇴색해버렸죠. 자연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어쩐지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건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강남구청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이킴 숲이라는 명칭이 적힌 명패와 로이킴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체통, 로이킴의 개인 기부 물품을 철거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는 곳 또 있어요. 인천 계양구 서부천에 위치한 박유천 벚꽃길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곳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시각장애인이나 눈이 정말 안 좋은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음성안내 앱 솔리번 플러스인데요. LG U+랑 투아트가 같이 기획했어요. 핸드폰 카메라에 담긴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주고요. 사과를 든 손처럼 보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글자도 다 읽어줍니다.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알고 있고 같은 색깔도 구분해주고요. 당신의 파랑.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읽거나 마트에서 물건 고를 때도 훨씬 편하겠죠. 구글 플레이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아이폰은 안 된대요. 지금은 뭐 엄청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도록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서비스를 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용 앱이 개발된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AI 스피커를 활용한 서비스들 더 많아지고 있어요. 천태만상 틀어줘.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이런 새로운 기술 언제나 환영입니다.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이번엔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랬던 강아지가 돌아왔을 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같은 강아지가 맞나 싶을 만큼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고요.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코피를 쏟는 모습 때문에 실험에서 학대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비글메이는 유전자 복제로 태어나서 5년 동안 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서울대 소위대 동물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받은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역본부가 조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동물보호단체는 불법과 학대가 의심된다며 서울대 이모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강아지들을 구조해달라라는 국민청원도 했지만요. 메이는 이미 두 달 전에 사망한 걸로 드러났어요. 이 교수 측은 메이가 이유 없이 말라갔고 부검도 했지만 특이소견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서울대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위해 태어나 인간에게 평생 봉사해왔는데 은퇴 후에도 실험실로 보내줘야 한다니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일사이프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모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